지금이라도 녹화를 뜹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종목이 많은데 신규 종목을 또 하나 넣었어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기존에 뭐 작년 12월에도 7만 원대 그리고 올해 뭐 9만 원대 이런 기준에서도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이고 또 17만 원대에도 검색해 뜨고 뭐 매매세인 나갔던 종목이에요. 오래간만에 오늘 기준에 검색해도 뜨고 거래대금 최상위 뭐 장중 기준에 2위에 형성돼 있었고 프로렘 순매수 장중 1위 마감 기준으로도 1위. 결론은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5만 주의 매수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못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는 전혀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내용이다. 외국인 기관 수급은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에서 하루에 6번인가요? 그 자료 좀 올려달라니까 PPT 그 어디 있는지 혹시 몰라요? 그럼 나중에 찾아줄 테니까 그런 자료들 잊어버리지 말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결론적으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장중에 외국인이 32만 5천 주나 매도하고 있다 마감 동시 효과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흥분할 수 있는 오버슈팅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 이제 뭐 나는 뭐 기술적 분석을 잘해라고 하는 친구들도 아마도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순매수만 놓고 봐서 그래요.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채워져 있잖아요. 뭐가 프로램 쪽에 70만 주대 매수 물량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효과 기준에 지금 5시 15시 25분 기준에 매수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7천 주 매수로 기간은 3만 2천 주 매수로 완전히 다 누락이 돼 있죠.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맹신해서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건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저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외국인과 기관들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22만 5,500원이 고점이에요. 뭐그 이후에 이제 고점 찍을 때 유입됐던 단기 수급 그래봐야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저 단기 수급이 그래도 어찌됐든 앞에 수급보다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들어왔고 오늘도 3거래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1.5% 하루에 한 0.5%씩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슈팅을 주려나 했는데 여전히 뭐 슈팅을 주지는 않았어요. 뭐 주간 단위의 변동률이 나쁘진 않죠. 전거래 그 전주 대비해서 10%대 강세를 연출했는데 주간 단위 10%라고 한다면은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고 최고점 찍고 나서 눌림폭 이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액티브 펀드 쪽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 있겠습니다만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대한 액티브 쪽의 수급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은 이달 말일 날그 물량을 마감 동시효과에 다 받아가죠. 그래서 그러한 뭐 수급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도 일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위였고 4위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2위였고 프로그램 순매수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눌림목이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대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주력주의 기준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신고가를 내준 상태에서의 눌림폭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이 지금 1% 빠졌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시장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밀렸든 삼성전자 밀려서 시장이 1% 하락이든 어찌됐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기준에 뭐 엔비디아하고 삐걱거린다 뭐 이런저런 뭐 루머들 그걸 뭐 찌라시라고 표현해 가면서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거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결렬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혀 뭐 삼성전자의 그 흐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응? 수급이나 모든 부분이 오늘도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 부분이 문제가 될 만큼의 수준 범위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0072 하이닉스의 기준도 뭐 반사이익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지금 원체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진입을 해도 양강 체제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문제되거나 하진 않아요. 응?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뭐 좋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뭐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보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대차 부분도 움직일 때 하면서 못 움직이죠. 거래가 많이 급감했어요. 거래가 급감을 했는데 거래가 급감을 해서 변동성이 안 나올 뿐이지 얘가 뭐 시세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죠. 26만 천 원이면 저 가격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되던 경우가 21년도 1월 그때 흐름 일부 그리고는 없어요. 그럼 뭐 기아야 사상 최대치 찍고 나서의 눌림이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뭐 논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부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펀더멘털과 수급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 그래서 이네 종목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해서 전체 85%의 비중을 이세 종목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기아는 이제 현대차하고 병행하실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그 밖에 5%씩을 KB금융과, 그리고 한국전력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건데, 글쎄요. 하여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둘 중에 한 종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월 말에 변동률이 좀 과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놨던 거고 지금도 나쁘진 않은 정책주의고 누적 수급 범위 뭐 뛰어나고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폭 어마어마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하방을 띄워주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가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할 거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 전혀 응? 야, 이뭐 8만 원 넘겼다가 그냥 훅 하고 밀리고 8만 원 넘겼다 훅 하고 밀리고 그거는 심리적인 면이지 뭐 8만 원 넘기고 훅 하고 밀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 7만 원 기준에서 그런 흐름은 좀 있긴 했었죠. 근데 결국 그 추이 추세 강화는 수급 논리다. 뭐 수급 논리. 매우 긍정적인 지금 수급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장 마감 기준에 대량 거래는 아마도 그 신고된 물량일 거예요. 그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8만 주, 프로그램 8만 주가 아니라 수량으로 34만 주하고 33만 주.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블록 서로 내 물량 있는데 가져갈래라든가 그 물량을 그게 이제 시장의 장중에 나와서 좀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도 왜곡될 수 있고 마감 동시효과에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전 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중 마감 대량 거래 신고해가지고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것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마감 동시효과 진입될 때 가격이 25만 1,500원이었는데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신고한 또 기준에서의 기준 가격이 2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저 부분이 월요일 날0.6% 수준을 들어 올리고 시작이 된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하게 눌렀던 부분 또 바닥간 쪽은 있는 거잖아요.
포지션 정면 쪽은 정면 거고 바다관 쪽. 바다관 쪽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제 뭐 액티브 성향이면은 가볍게 움직임을 줄 거고 그렇지 않고 포트의 비중을 채우는 기준에서 편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뭐 만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 0.6이라는 것이 시가총액 9조짜리에서 작지 않은 변동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요일날 개장 초부터 갭상승으로 0.6 이상으로 들어올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 거래대금은 수반된다. 주봉 기준에서 매우 이쁜 그림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주가 추이 추세가 전주의 양봉의 몸통에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2평 기준의 21선 위쪽에서 일단 흘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죠. 여기서 한 단계. 그 가벼움을 가져갈 때 고점을 넘기는 가벼움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 뭐 10% 20% 쉽게 나오죠. 고점을 넘기는 가벼움이기 때문에 수급 부분이 이왕이면 가시적인 수급 부분이 이왕이면 쌍끌이로 좀 들어와 주기를 그리고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최소 거래 OMA, 20MA, 400만 주 그게 아니죠. 오버슈팅에 나오려면 6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주간 단위. 그래 봐야 하루에 120만 주뿐이 안 돼. 그 120만 주 해봐야 3천억입니다. 크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그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그래서 여러 조건 다 감안해보면 충분히 윗방향성으로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LS 일렉트릭은 어차피 뭐 프로그램 매도도 있었고 주가가 이제 전거래를 대비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은 조금 꼬여있겠거니 라고 해석은 했지만 뭐 결국 뭐 누적적으로 주간 단위 결코 나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선주 전력주들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문가들이 그걸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뭐 2차 전지에 대한 수익도 못 낸 또 바이오 쪽의 수익도 못 낸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아 얘는 안 돼요. 얘 거품이에요. 거품 아닌 종목이 어디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거품 아닌가? 거품이죠. 근데 그것에 맞는 이제 추이 추세 흐름이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전선주들 우리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또 대한전선 전부 다 나쁘지 않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프로그램 쪽을 이용해서 대한전선 매도를 했지만 공격적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일정 범위 이제 140만 주대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뭐 주춤거리는 흐름, 추가적인 매도 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매우 뭐 훌륭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못 떨어지게 잘 마감했어요. 주간 단위 갭 하나 더 주면 또 오버슈팅 또 나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 1조 1조 막 넘긴 거예요. 시가총액 3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에서 3월 이후에 변동이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뭐 1조 미만, 5천억 미만, 뭐 3천억, 2천억 이런 종목에 템버그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이런 케이스의 종목은 진짜 뭐 대략 뭐 몇백 종목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흐름이죠. 몇백 종목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흐름. 그래서 너무 비중을 확장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매수 사인을 드리긴 하더라도.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한전선의 긍정적인 흐름에 맞춰서 재룡전기도 긍정적일 거예요. 우리가 포트 종목이 너무 많아요. 수익 종목에 전선주 또 전력기기 관련해서 네 종목입니다. 재룡전기까지.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뭐 종목을 조금 일부 움직임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YC 주성 엔지니어링 뭐 굉장히 많죠. 요 종목군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요 정도는 이제 유지 범위를 잡되 YC는 이제 좀 그 빨간불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변동률이 확장되고 꼬리 달려도 다른 주력주 위주 또 다른 수행주 위주로 보다가
고점을 못 잡아드렸는데 Y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점을 좀 잡을 수 있는 위쳤잖아요. 어제 특히 조금 어제가 아쉽죠. 어찌됐든 오늘 눌려져 있더라도 뭐그 눌려진 폭의 수급이 일부 꼬여져 있다라도 뭐 손바뀜이나 이런 부분에 수급이 꽤 많이 있는 쪽입니다. 하여간 변동성이 위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화 하는 걸로. 너무 많으니까 종목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중에서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낼수 있는 위치인데, 거래가 둔화되고 계속 이제 횡보한다면 수급도 이제 뭐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만 돌리면 조금 돌리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도 오늘 프로램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기간이 일부 사고, 그리고 여기도 막 그냥 집어던지는 그런 수급은 일단 아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한 템포 더 보고 슈팅이 또 나온다면은 슈팅 나온 이후에 꺾일 때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다. 중기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에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특히 이제 기관들 쪽이 전체 대부분의 기관이 매수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이스베타시스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이 추세가 고점 대비해서 21%나 밀려 있습니다. 또 중간 37,000원 넘길 때 대비해서도 좀꽤 밀려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인적 분할 이슈 바탕으로 변동성 위로도 한번 확장이 됐었는데 그때 뭐 정리를 못하고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지금 기준에 어찌 보면 거래도 없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위치인데 또한 발짝 멀리서 들여다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버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한18% 들어왔어요. 매수가 쌍끌이로. 근데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원체 많은 상태에다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에 대해서만 좀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변동성 종목, 예를 들면 뭐 금요일 기준에 알테오젠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러실 경우에는 거래가 가장 적은 종목부터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우시면 질문 주시면 뭐 전략 다시 또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APR도 이제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인데 이 친구도 지금 사실상 그 누적 수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손바뀜이 무지 많아요. 손바뀜이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 또 기관 수급 전부 놓고 보실 때 손바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80만 주 떠안았네 이 정도 수준 범위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기타 법인과 기타 금융 등에서 매도한 물량 있잖아요. 저 매도한 물량을 연기금이 꽤 많이 받아갖고 투신 보험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쪽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금융 투자는 증권사 해지 물량 위준 거고. 그럼 그들이 200만 주 매도했으면은 엄청난 겁니다. 약30% 가까이, 25% 이상을 매도했잖아요. 장내에서 25% 이상은 장내에서.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연기금이 받아가고 투신 보험 물론 개인도 받아갔어요. 근데 위로 이제 슈팅을 주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은 뭐 중간중간 단기 물량들은 다 소진돼서 나가겠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손바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APR 이제 나중에 한번더 시간 잡아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엔스부트의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바닥에서 이제 거래 수반하고 2주 연속 거래 수반하고 움직였는데 거래가 일부 줄었죠. 저 거래가 일부 줄은 것이 계속 거래 둔화로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리.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계별로 올라간다 해도 거래가 없으면 정리. 지금 5M에 20M에 넘겼고 수급 들어오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안템포도 보고요.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을 짓고 HL 만도도 뭐 그렇게까지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개인에게 694주 의미 없죠. 한글과 컴퓨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거의 한 1년 만에 매수사인 드린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근데 일단은 장악형이 떴고 오늘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형성이 되다가 26,000원대 중초반에서 하방이 좀 잡혔어요. 그때 이제 일부 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시고 2,400만 주짜리라서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위주로 좀 들여다보시고 대처하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이제 눌릴 때 추가 편입은 좀 제한적으로 드렸어요. 이제 이평선 상향되고 있는 쪽에 지지 인식이 잡힐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도 뭐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조금 일부 기대를 해보자. 그다음 엔캠은 다음 주 한번 보기 볼 텐데 매수 사인을 드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 자금이 액티브 쪽에서 뭐 미리 들어오든 어떤 식의 기준이 잡히든 일단은 뭐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들여다보면서 고민고민할 거예요. 변동률이 원체 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하고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하고 엔캠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까지를 받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 고지를 많이 해드리고 결코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거래대금이 오늘 밀려 내려오기 전에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버리니까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죠. 그러니까 이제 전거래일 꼬리 달고 밀린 거 그 거래대금 빼고 올라갈 때 거래대금 빵빵 한 번씩 터지면서 으름이 나왔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뭐 거래대금 대바닥으로 내려버렸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안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하한가를 맞았는데 저게 저하한가로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2천만 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 유통 물량 자체가 70%예요. 개인 투자자 70% 수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HLB의 경우에는 방안에 뭐 전혀 갖고 계신 분은 전혀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곡소리 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먼저도 우스갯소리 반 진단반 말씀드렸는데 메이저 방송국 임원급이신 분이 얘를 오랜만에 통화했더니 HLB 사세요. 그때가 아마 10만원 공방하고 있었나? 코웃음 치고 막 뭐라 했거든요. 아니 차익 실현 나하고 쳐다보는 종목을 아 이걸 왜 안 보냐고 아니 왜 총선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총선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얘를 왜 총선 앞두고 집어 들어 올렸을까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는 제 착각입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뭐 분명하게 있었어요. 대선 때나 이럴 때 특정 극대형주가 막 움직이는 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같은 조선주여도 현대중공업이 너무 강력하게 오버슈팅이 나왔고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제 포스코 지금의 홀딩스 그 당시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2007년도 진입하자마자 두 종목 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변동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뭐 HLB 같은 경우는 얘를 왜 그냥 둘까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되도 않는 생각도 하게끔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 거죠. 아니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 16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그런 종목이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몇 천억도 없어서 16조짜리가 나 좀
증자 좀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삼자배정 뭐 유증 이런 그 쇼를 부리는 부분들은 이제 좀 과도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하여간에 뭐 우리 기준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 또 2차 전지 7월 24, 25, 26 전량 정리 이후에 흐름 다 보셨죠? 그렇게 되면서 꼭 하나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있죠. 윤종도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 윤종도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도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보면 다만 그때는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력 기기 종목군들 또 방산주 이제는 끝났습니다.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쫓아하셔야 돼. 반도체 이제 끝났습니다. 싹 정리합니다. 쫓아하셔야 돼. 시장 이제부터 깨집니다 하고 싹 정리합니다 하면 쫓아하셔야 된다고. 그런 정도만 좀 잘 지켜내시면 절대 시장에서 그렇게 힘겨워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일단은 알테우젠의 시간의 거래를 한번 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일레기아 이제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뭐 시간 외에서 좀 일부 그래도 돌려놓고 월요일 날 하여간에 다들 갭상승의 흐름의 기준을 좀 잡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를 하셔서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세요. 요즘에 뭐 마케팅 제가 그렇게 뭐 세게 안 하는데 일단 마케팅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할 거예요. 막 유튜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유튜브 자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들여다보시든 일단은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황이라든가 뭐 CPI, PPI 관련해서 다 넣어드렸었고 그리고 종목 우리 오늘 메인페이지 요 메인페이지 이 화면 여기에 동영상 링크 넣는 방법을 좀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링크 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무슨 뭐 동영상 제목을 바꿔 내가 언제 제목 바꾸라 그랬어.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주말이라도 동영상을 지정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요 바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알테오젠 오늘 영상 부분이 장중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어 아직? 알테오젠 지금 영상 나왔나요? 올려드렸나? 알테오젠 영상 왜 지금까지 안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나? 알테오젠 장중에 영상 찍고 영상 다 뿌려드렸잖아. 그죠? PPT까지도. 알테오젠 영상 지금 작업돼 있어요? 그래요? 링크 빨리빨리 뿌려줘. 지금까지도 안 뿌려.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알테오젠을.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인식을 하셔도 돼요. 충분하게 수급이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들어온 것만큼의 주가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슈팅을 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동시효과부터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동시효과의 7% 가까이 뜨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주간 주봉 단위에서 이제 벌써 이미 대한전선 LS 일렉트릭이 움직였잖아요. 똑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 다음 밤에 이제 그 HD 현대 일렉도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화면 아담부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현대일렉이 아마 적은 물량에 형성되는 거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내에서. 알테오젠은 거래가 좀 더 실리고 제 욕심 같아서는 변동률 한 5%까지 시원하게 좀 주고 최소 범위 1% 이상 19만 1,600원 20거래일 고점 넘겨주는 흐름 정도로 최소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뭐 20만원 수준까지 들어 올려놓고 그러면 거래는 만약에 시간에서 영향을 받는 기준이 되려면
거래가 시간에 해서 그 대략 최소 9만 주 터져야 돼, 최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슈팅으로 나오려면은 9만 주가 아니라 15만 주까지. 그 정도 터져야 된다. 그래서 9만 주 터지면은 월요일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오늘 같은 거래량 볼수 있고, 15만 주가 터지면 500만 주 정도까지 거래량을 볼수 있어요. 동시호가 기준은 9만 주 터지면 동시호가에 그쵸. 5만 주 터지면 5만 주 정도, 9만 주 터지면 동시호가에 한 3만 주 정도, 그 이상의 거래량을 볼 수가 있고, 15만 주 터지면 5만 주 이상의 동시호가 거래량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뭐 상당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호가 반발력이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목이든 호가 반발력이 나오는데, 호가의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그 약세일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강세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는 시간에서 올라왔는데 거래가 없다. 그거는 신뢰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가 기준이 총몇 개의 호가가 되죠? 한 시간에 6번 체결되니까 2시간 시간의 거래니까 12번이잖아요. 12번에 아까 말씀드린 9만 주면은 한 번에 몇 주씩 체결돼야 돼요? 12번에 9만 주면은 한 번에 6,000주씩 체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 7,000주? 7,000주. 7일은 7, 7이 14. 7,000주 이상. 한 호가에, 10분 단위에서. 근데 지금 뭐, 2,300주니까, 윤 정도가 기대하는 것만큼 수준으로 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강세로 끝나서 동시호가에 강하게 나와주면 좋죠. 됐죠? 네.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 전략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